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짜잔, 푸루아에서 보내주신 선물이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 가방을 메고 나갈 거예요. 박스만 뜯고 풀어보진 않았거든요. 짠! 짠, 너무 예쁘죠? 제가 푸루아는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브랜드고 제 서울 브이로그에서 푸루아 매장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푸루아 측에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이 디자인으로 골라서 받아봤어요. 푸루아는 아무래도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디 색상이랑 로고 색상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그냥 무난하게 같은 색상으로 가려고 하려다가 그래도 뭔가 저만의 시그니처 백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바디 색상이랑 로고 색상을 좀 다른 색상으로 선택을 해봤어요. 이 제품은 푸루아의 시그니처 가방인 에버백이고요. 이렇게 미니 사이즈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보부상이다 보니까 미디움 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받아봤어요. 열어볼까요? 저 너무 두근거리는데 어떻게 여는 거지? 아, 이렇게 그냥 잡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푸루아의 품질 보증서랑 또 제품 보관하는 법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백입니다. 여기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을 누가 검수했는지까지도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 소지품도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저의 제일 필수템인 파우치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팩트도 이렇게 들어가고 립밤이랑 그다음에 카메라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에버백은 여기 옆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고리를 다르게 끼워 넣으면은 길이 조절도 돼서 조금 더 짧게 멜 수도 있고 길게 멜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은 저한테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오는데 살짝 더 짧게 매줘도 예쁠 것 같고 뭔가 약간 요렇게 숄더로 매기에도 괜찮은 가방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입고 갈 옷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감사합니다, 푸루아. 오랜만에 핸드폰 케이스도 바꿔주려고요. 지금은 이거 스튜디오 000 제품 쓰고 있는데 바꿔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호박무늬로 바꿨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립톡을 붙여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이거 나갈 거고요. 아, 오늘 향수는 르라보의 베르가못 뿌려줄게요. 다녀올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다가 짐을?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떡해. 근데 홍콩 야자는 좀 더 큰 것 같아, 키가. 맞아요. 좀 큰 것 같은데. 왜냐면 애들이 들쑥날쑥 하잖아. 부수는 거. 일단 부수는 거 두 개 중에 있으면 좋겠어. 부수는 거. 부숴서 뒹구는 거. 뒹굴지 아니면 여기서 다 같이 섞여서 요게 그냥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걸 할지. 아, 그게 편하긴 하지, 네. 만들기에도. 네. 그럼 김을 이제 부숴야 되죠. 제가 언니 편한 방법을 찾았네요.
불 켜고. 어, 새우 나오죠, 함께. 네. 어, 이미 새우 나오고. 그만, 이제 그만. 근데 생각보다 저게 밥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일반 한 공기 먹는 것보다 저걸로 만들면 뭔가 작아 보이는데 밥알이 많이 들어간다. 어, 많이 들어간다,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넣는다고요? 네. 많이 없잖아요. 이거 틀에 넣으면 맛있어져요. 어, 이미 만족 어, 어, 조합이라고 하던데. 별거 아닌데 좀 기분 전환되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럴싸한 거 중요하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보이는 거 중요하거든요. 눌러진 소리 들리나요? 다시 뒤집어서 와. 어, 손을 이렇게 해서. 아, 뒤집어서 꺼내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요. 오, 너무 예쁘죠? 얘를 이렇게 하나. 자. 놔라.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짠. 아, 대박. 얘는 뭐 금방 먹자고. 이랬는데. 나와. 옳지. 대박. 네이클로버처럼. 자, 함께. 모자라네. 아, 이게 촉촉해서 자꾸 먹었어도 되긴 됐었겠다. 이게 밥이 좀 부스러지면은 먹다 부서지는데 이게 좀 찰기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 자전거 이름 지어줬어요. 벤. 벤이야? 그냥 갑자기 워낙 꽂혔어. 나 벤이라는. 널 이제 벤으로 부르겠다. 널 BEN 벤으로 칭하겠다. 초보니까 자전거로 20분이래요. 그래서 어, 20분 할만하네 하면서.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어, 그래 할만하네 이랬거든요. 가는 게 나 진짜 너무 힘든 거 같아. 진짜 너무 울고 싶을 정도로. 눈물 나려고 하는데. 너무 울고 싶을 정도로. 돌아올 때 좀 나왔어. 근데 다리가 너무 안 움직이는 거야. 너무 힘이 들어. 오늘 촬영을 다 하지 못하고 내일 다시 와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갑시다. 딸기 케이크 먹으러 갑시다. 귀여운 꽃갈 모자를 쓰네. 도시락 해달고. 오늘도 진짜 위태위태하게 됐다, 진짜. 어, 오늘은 좀 낫다. 심장이 좀 살 것 같아요, 언니. 항상 언니가 차를 진짜 위태위태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좀 덜 위태위태해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야, 타! 갔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닫았고요. 다 서울 탔습니다. 얘는 보리예요. 이 친구는 보리예요. 우리 보리. 무슨 주제에 여유를 부려. 선생님의 면모로. 어, 소리 되게 잘 들린다 여기. 늦어서 미안합니다. 방금까지 되게 혼났던 걸로 저희가 늦어가지고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니까 웃으시는데. 어, 아,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그럼 고생했다라고 말해준다. 이거 언제? 고맙다. 와, 이것이 바로 모가의 딸기 케이크. 크크크크.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겠다. 드시네요. 포유. 포유. 연예인들이 그래서 내일 보자 했어. 벗어보고. 잠깐만, 그렇게 벗겠어. 손 안 들어가네. 내 거야? 유빈아, 너 다 먹어? 응. 와. 가지. 가지. 도대지. 야, 니 안 먹어? 아, 나는 그냥 먹어? 응. 어? 괜찮아, 배부른데? 나 좋아. 일단 가져가자. 아니, 나랑 걸어올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언니 가방이 추워 보여요. 가방이 구멍이 송송 추워 보여요. 일하고 계시네요, 아침부터. 네. 오랜만이라가지고, 롤러는. 야, 너 길이라 하자. 아, 길이로 바꿔줘. 다양한 거. 아, 여기 뒤에. 커피는 준비해라 같이 불러드립니다. 우리 몇 번인데? 8번인가? 누가 받았어? 48번. 아, 48번. 와, 우리 겹치는 색깔이 하나도 없다. 오, 고맙네. 못 하죠. 못 하죠. 손을 펴고 싶지만. 아 근데 이 비슷한 류고 우리 비슷한 류다. 맞다. 진짜 맞네. 맞네. 이거 그거 되는 뭔데? 거. 뭔데? 이거 하세요 빨리. 서울에서 오셨나 봐요. 날이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역사관 사람들이 막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뭐 맞아. 어 그 쇼핑몰 사람들 다 찍고. 휴가로 사면 되지. 안녕하세요. 어, 난 그래도 원두 사고 싶었는데. 오, 맛있어. 원두 사가야겠다. 오늘 처음 와봐? 응. 너 뭐 말 거야? 민속이니까. 어? 민속이라고. 아, 저 자극적인 거 아니야? 난 라떼. 따뜻한 걸로 먹을래. 냄새 좋다. 근데 왠지 커피 맛이 좀 더 진할 것 같긴 한데 못 먹어봐야지. 아 진짜? 걸어도 돼. 걸을래? 앉아 있으니까 추워. 추워? 아니 정에 탈 수 있잖아. 뒤에 탈 수 있어. 어? 얼마 전에 노팅힐을 새로 봤지 않습니까? Love Actually. 다시 또 봤다. 봤다. 어, 그럴까? 아침 먹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기초 제품들은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거 계속 쓰고 있고 요거 선크림 디오메르 측에서 단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써봤는데 이게 톤업도 살짝 되면서 저는 약간 톤업되는 그런 선크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얇고 밀착력 있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살짝 살구빛 도는 그런 색깔의 제품입니다. 선크림 안 그래도 이제 또 새로운 거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물 받아서 잘 쓰고 있어요. 눈썹은 오늘도 바비 브라운 제품으로 그려줍니다.
오늘 동생이 이제 설 연휴라 가지고 집에 와서 오랜만에 동생이랑 외출을 하려고 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바비 브라운의 앤틱 로즈 사용해줄게요. 이런 핑크색 색상의 섀도우예요. 이게 가을 뮤트 분들한테는 엄청 추천하는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쉐딩. 이 제품 쉐딩은 저는 투쿨 포스쿨로만 벌써 이거 한 세 통째 쓰고 있습니다. 괜히 쉐딩은 괜히 안 하면 좀 불안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설 연휴가 이번에 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뭘 하면서 좀 재밌게 보내볼지 생각하는 중이에요. 뭔가 어디 나가기도 어렵고 놀러 가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간 김에 뭐 책도 좀 사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뭐 따로 집에서 할 만한 게 있으면 그런 재밌는 것들 좀 사가지고 와보려고요. 저는 이제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저는 옷 다 입고 왔고요. 오늘은 이렇게 밑에 청바지랑 위쪽에는 세르토 네이비 니트 입어줬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들 물도 다 주고 오늘 향수는 오랜만에 딥디크의 오르페움 뿌려줄게요. 가방이랑 장갑 이렇게 챙겨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차이가 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승에 성공했어요. 박경은 건너입니다. This stop is Textile Center. 맑음. 진짜 간만에 나왔는데 맑아서 너무 좋다. 사줬어요. 사줬어요. 뭐 가면 되지 뭐. 'Cause do wonders to a spark.